갑자기 내게 나타나준 너.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. 첫눈에 반한다는 이야기가. 안녕하세요, 찐이쇼입니다. 오늘은 빵만두 또는 만두빵을 아주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. 따라 해보세요. 정말 맛있답니다. 지금 비지근한 물 한 컵에다가 건 이스트, 드라이이스트죠? 한 수저, 약 8g 정도 되는데요. 그걸 잘 풀어서 녹여야 되겠어요. 그리고 간이 맞아야하기 때문에 방금 소금 반 수저 넣습니다. 이렇게 이제 반죽을 되직하게 해야 되는데, 밀가루는 강력분이나 중력분 둘 중에 한 가지 해도 괜찮죠. 이렇게 되직하게 한 다음에 전기장판, 요즘 날씨 쌀쌀하죠. 여름 날씨 같으면 금방 그냥 되는데, 발효가 되는데, 30도에다가 맞춰놓고 이불로 푹 씌워놓으세요. 그러면 이렇게 잘 됩니다. 그래서 한번 치대서 가스 빼주고 이제 속 양념 만듭니다. 소고기 갈은 거에다가 마늘 넣고 이제 갖은 양념을 하는 거예요. 깨소금도 한 수저 넣고 후추를 좀 듬뿍 넣어주세요. 간장도 두 수저 넣고 청주 한 수저 넣습니다. 청주는 누린내 없애기 위해서 넣었죠. 이렇게 해서 좀 오랫동안 양념이 서로 잘 배이도록 섞어주세요. 맛소금까지 들어가야 간이 아주 딱 맞습니다. 이렇게 잘 섞어 놓고 그 다음에 속재료는 양배추를 넣게 되었어요. 소고기하고 만들 때는 양배추가 잘 어울리고, 그 다음에 돼지고기를 속으로 만들 때는 부추가 잘 맞죠. 양배추를 다 썰은 거에다가 소금 한 수저 정도 해서 슴슴하게 절여주세요. 30분 정도면 간이 아주 딱 잘 되니까 소금은 제발 한 수저로만 싱겁게 해야 됩니다. 여기에 들어갈 당근 그리고 쪽파, 그런 거 좀 짧게 썰어요. 양파도 그렇고. 쪽파도 요즘 쪽파가 약간 쇠었어요. 그죠? 쫑쫑 썰어주세요. 속 재료라서 어지간하면 다 잘게 썰었어요. 이제 숨이 아주 제대로 잘 죽었는데 물기를 꼭 짜주세요. 양배추 물기를 꼭 짜주시고 그대로 이제 생으로 하기 때문에 소금에다가 이렇게 절였어요. 자, 소고기하고 다 섞어주세요. 잘게 썰은 채소들 모두 넣고 오랫동안 치대줘야 이렇게 한 살이 되죠. 서로 양념이 잘 배어서 그 많은 채소, 그죠? 이렇게 주물주물 해주다 보면은 이렇게 한 살이 돼서 속 재료로서 아주 잘 됐죠. 반죽한 거 그저 1차 발효, 2차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재료를 만들다 보니까 다시 이렇게 됐어요. 이제 요걸 가스 빼주고요. 크게
크기는 먹음직스럽게 빵 만들기 때문에 한두 개만 먹어도 배부를 수 있게끔 그렇게 푸짐하고 먹음직스럽게 크게 만들어요. 같은 크기로 잘라서 이제 속을 넣고 만들어야 되겠죠? 두께는 0.3에서 0.4cm로 하니까 좋더라고요. 빵 맛을 더 느끼고 싶을 때는 더 도톰하게 해도 좋겠죠? 한두 개만 먹어도 배가 부르니 그점 참고해서 만들어 주세요. 수저로 속 재료 두 수저면 좋아요. 이렇게 해서 부들부들하고 잘 늘어나니까 주름주름 치마 주름 잡듯이 이렇게 해서 위에는 살짝 늘려서 여며 주세요. 속 재료는 여러 가지 다 해당이 돼요. 그죠? 참치캔으로도 맛있고요. 또, 뭐, 닭고기도 되고, 그거는 식성대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, 돼지고기로 할 때는 부추하고 딱 궁합이 맞죠? 마지막 부분을 늘려서 딱 여매주면은 이렇게 아주 잘 됐어요. 이제 수증기로 쪄줘야 되는데 널찍널찍한 공간을 해서 쪄내면은 이렇게 아주 배로 커져서 나왔죠? 아주 잘 됐어요. 이렇게 해서 이제 소스는 간장도 좋고, 또 아이들 좋아하는 케찹도 좋겠죠?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